안녕하세요. 다같이 미술학원 송다영쌤입니다. 오늘은 2021년 동덕여대 수시 기출소재인 상표병 개체묘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제 설명을 잘 들으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검은색 펌프 부분 플라스틱은 포스터 칼라 블랙을 이용해서 좀더 무겁게 칠하고, 몸통 부분 플라스틱은 상대적으로 블랙을 사용하지 않고 가볍게 칠해서 같은 플라스틱이어도 질감 차이가 나게 진행할게요. 유광 플라스틱은 반사가 많이 되는 질감이기 때문에 윗면이 어둡게 보이고 옆면이 흰 배경을 반사해 상대적으로 밝게 보입니다. 먼저 펌프 부분에서 밝게 보이는 면부터 그레이 만들어서 칠하도록 할게요. 그레이 색깔은 인디고와 반다이크 브라운을 섞어서 물감에서 나올 수 있는 블랙을 만들어줍니다. 물감량이 많을 땐꼭 사선붓에 물감량 빼서 마카처럼 한 번에 칠해주세요. 채색할 때 모서리 하이라이트 부분 빼고 꼼꼼하게 빠르게 칠합니다. 느리게 칠하면 금방 물감이 말라서 자국이 많이 생기니까 조심하세요. 펌프 부분, 밝은 부분 베이스 채색이 끝났다면 샴푸병 라벨 흰색 부분 베이스를 칠해줍니다. 아까 만든 그레이색에 물감 흰색과 물을 많이 섞어서 밝은 회색 베이스를 만들어줍니다. 하이라이트와 다크라인에 맞춰 자연스러운 단계를 내면서 수직으로 단단하게 칠합니다. 어두움 잡을 때 너무 어두워지면 안 돼요. 이제 몸통 베이스를 칠할 건데요. 색깔은 비리디언과 피코크 블루, 그리고 화이트 물감을 조금 섞어서 칠해줍니다. 여기서 잠깐 꼭 몸통 그리드에 맞춰 붓질을 최대한 중첩 없이 칠해주세요. 하이라이트 남기면서 이쁘게 칠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다 칠했다면 다시 펌프 부분으로 돌아가서 포스터 칼라 블랙을 사선붓 3으로 섬세하게 윗면을 칠해줍니다. 모서리 부분의 하이라이트를 섬세하게 남기면서 아주 얇은 하이라이트까지 찾아줍니다. 플라스틱 질감을 그릴 땐이 과정이 바로 묘사하는 방법입니다. 하이라이트 남길 때에는 이곳저곳 다 남기지 말고 빛이랑 어둠이 묶이게 꼭 필요한 곳만 남기면서 블랙으로 정리해줍니다. 한줄한줄 장인이 되어보아요. 블랙은 흰색 종이 위에 바로 칠해야 가장 선명한 블랙으로 칠할 수 있어요. 가장 어둡고 포인트 되는 블랙은 미리 계획해서 남겨놓고 바로 칠해주면 아주 좋아요. 이제 몸통 부분을 묘사합니다. 몸통 베이스 만들 때 조색했던 비리디언과 피코크 블루를 단체가 아닌 농체로 꾸덕꾸덕하게 조색해서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진 색을 두께 부분에 해당되는 위아래 외곽을 묘사해줍니다. 그리고 구조에 맞춰서 어둠도 같이 칠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둠을 칠할 때 미세하게 하이라이트를 남기면서 칠해주는 부분인데요. 투명체 질감에서 보여지는
비치면서 반짝이는 부분을 이쁘게 남기면서 시원시원하게 칠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피코크 블루와 퍼마먼트 그린을 섞어서 찝어준 어둠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면서 그 안에 굴절된 모양을 묘사해줍니다. 풀어줄 때에도 꼭 구조에 맞춰서 묘사해주세요. 묘사가 마무리되었다면 투명체에 반짝이는 묘사를 하기 위해 좀 더 어두운 색으로 굴절된 이미지를 잡아주세요. 마를 동안 마카를 이용해서 라벨 부분의 덩어리감을 한 번 더 잡아줄게요. 이제 빛 색깔이 연노랑빛이 돌도록 레몬 옐로우와 퍼마먼트 그린을 섞어서 하이라이트 경계 부분에 노랑노랑하게 살짝 칠해줍니다. 이제 샴푸병 묘사에 꽂힌 반짝이 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왼손에는 휴지, 오른손에는 얇은 붓과 깨끗한 물로 벗겨내기를 시작할게요. 구조에 맞춰서 신나게 벗겨냅시다. 벗겨낼 때는 절대 휴지로 팡팡 하면 안 되고 붓으로 살살 이쁘게 벗겨주세요. 자, 이제 대망의 화이트 찍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들 집중하고 눈 크게 뜨고 매트 화이트 원액으로 선명하게 하늘하루 반짝이게 묘사해봅시다. 화이트를 다 찍었다면 벗겨내기 한 부분에 연노랑빛 돌도록 위에 한 번 더 살짝 칠해줍니다. 담채로 살살 올려주세요.
이제 샴푸에 끈적이는 액체를 원터치로 시원하게 칠해줍니다. 짜잔! 샴푸병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샴푸병 잘 따라오셨나요? 차근차근 따라오셨다면 연노란빛 도는 샴푸병이 완성됐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그림 쉽게 그리는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